예레미야 7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 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 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그늘이 될꼬 죽임을 당한 딸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하는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평생에 걸쳐 예언을 했지만 아무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기관 바룩이 그의 말씀을 받아 적으며 기록으로 남겼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로 인해 징벌을 받아 나라의 백성들은 살육을 당할 것을 내다본 예레미야는 눈물로 자신의 애타는 심정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9장 24절에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랑하지 말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성경은 자랑은 멸망의 선봉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 첫 번째 조건이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전 재산을 팔아 구제를 해도 가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랑은 얼마나 어리석고 큰 죄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4절에서 다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깨닫는 것으로 자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과 권력과 건강이 당신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욥은 당대의 부자였으나 사탄의 간계로 하나님의 테스트가 임할 때에 큰 어려움을 지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당신에게 평안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임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장 26절에는 마음의 할례를 못 받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당신은
마음의 세례를 받았습니까?